내가 그냥 말로 표현하는 정치가 아니고 행동으로 그래야지만 내가 부끄럽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앞서 잠깐 말씀하셨습니다. 세탁소 집 딸 정치판을 세탁하러 왔다는 그 말씀과 그 골프백에 든 돈가방을 물리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잠시 하게 되는데 그런가요? 제가 오늘 이 창원으로 오면서 대구에서 왔거든요. 추미애 북콘서트를 진행하러 간다고 얘기했더니 40대 중년의 한 남자가 추 의원님을 만나면 꼭 전해달라고 평소 그 의원님을 존경하고 있다고 앞으로도 존경할 수 있는 정치를 해달라는 말을 꼭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네, 가서 이제 전했다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덧붙이는 얘기가 이상대로 실천하고 이루어지는 그런 그 바램을 같이 전해달라고 그러셨습니다. 오늘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지금 이 골프백에 든 돈가방을 거절하셨다는 얘기, 그리고 세탁소 집딸 정지판을 세탁하러 왔다는 얘기, 이런 얘기들이 아마 그 중년의 40대 남성이 의원님을 존경하는 그런 것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네,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그런, 왜 제가 이렇게 마이크 잡고 하는 얘기가, 사실은 저한테는 다 구속이거든요. 그렇게 말을 뱉었지 않느냐. 이제 그게 저한테는 계속 하나씩 구속이 더 생기는 거죠. 제가 마이크 잡고 그렇습니다. 말을 네, 할수록. 고민이거든요. 네. 바로 그런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또 저한테, 아, 그분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또 그렇게 제대로 행동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렇게 좀. 에너지가 전달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여성으로서 대한민국 최초 서울 수도권에서 선출직 4선 의원입니다. 추미애 의원이 생각하는 정치, 어떤 것인지요? 정치에 요즘 이제 적두서가 하나 붙어서 이제 새정치를 약속을 했잖아요.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 그런데 뭐 일신우 일신이죠, 사실은. 어제의 모순을 오늘 터득하면 내일 또 새롭게 나가야 되고 그게 이제 정치의 원래 자세이겠죠. 저희가 이제 정치를 이렇게 한지 아까 18년이 됐다고 하는데, 아, 저도 깜짝 놀랍니다. 아, 벌써 그래? 제가. 그동안 느낌이 정치는 파도와 바위에 비유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파도는 한순간도 쉬지 않는 에너지로 계속 이렇게 바위에 부딪히죠. 정치도 어느 한순간 휴식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도전하고 부딪힙니다. 그 파도의 머리가 깨지는 것처럼, 머리가 깨질지라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소신과 신념이 확고한 것을 향해서 계속 부딪혀 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언젠가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바위처럼 자기 살을 깎이면서 파도에 부딪히는 바위는 계속 자기 살이 깎이죠. 깎이면서 이제 자기가 지키려고 하는 자기가 버텨야지만 육지의 그 흙이 쓸려가지를 않겠죠. 그래서 자기가 지키는 그 가치를 위해서 바위처럼 끊임없이 깎이더라도 그것을 굳건히 제자리에서 지킬 줄 아는 그런 헌신적인 자세, 강한 책임감, 그것이 정치의 본 바탕결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도전하는 그런 파도 같은 자세와 또 자기가 지키려고 하는 그 가치에 대한 헌신성과 책임성, 바위처럼 그런 굳건한 제자리에 지킬 줄 아는 그런 자세가 없이는 어떤 새 정치도 저는 허황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정치는 반드시 새 정치여야 한다. 일신부일신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쇄신이고 그 쇄신을 잘 해온 정당이 민주당이어야 되고 그 민주당이 국민에게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바로 그런 자세에 있어서 파도와 바위 같은 자세, 또 일신우일신하는 쇄신하는 자세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오는 것이지 다른 문제는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일신 오일신을 참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일신 오일신으로 신념과 소신을 지켜가는 정치인으로 계속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관련 도서 중산층 빅뱅도 출간하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곳에 보면은 오늘 이 창원에서의 이야기를 한번 연결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책에서 서민 경제 최우선 과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우리 창원이 이제 사실은 신도심으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어느 정도의 고른 소득 지표 GDP를 보이고 있는 곳이고요. 반면에 이제 마산은 좀 구도심 중심으로 되어 있죠. 근데 제가 요즘 이렇게 오늘도 보면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2만 6천 불 했다는데 이제 전문가가 나오셔가지고 그것은 약간 통계상의 조작, 통계상 그렇다는 것이고 실제 우리 국민 주머니에 들어가는 돈은 한 뭐 1만 6천 불 미만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반면에도 우리나라의 이 기업 소득은 OECD 국가 중에 두 번째인데요. 가계 저축률은 그러니까 기업의 저축률은 OECD 국가 중에 두 번째, 굉장히 높죠. 1등이 일본이에요. 그다음에 2등이 대한민국이에요. 가계 저축률은 OECD 국가 중에 몇 등 할 것 같습니다. 기업이 2등하면 가계는 한 3, 4등 해야 되지 않아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랬다는데 꼴찌예요. 그러니까 기업은 자꾸 돈을 쌓아놓는데 어렵다 불안이다 하면서도 기업은 먼저 이익을 쌓아놓고 보는 것이고 그런데 그걸 임금을 통해서 내려보내지는 않으니까 이 가계 저축률은 꼴찌를 하고 있는 거죠. 밸런스가 맞지 않잖아요. 그런 가운데 최근에 정부에서는 이 30대 임금과 50대, 60대 임금을 비교하면서 30대 일 제일 많이 하는데 왜 50대 임금이 높으냐? 이 연봉제를 없애자. 그러니까 우리 노동단체에서는 왜 이 노사 자유를 맡겨야 될 것을 정부가 개입하느냐? 이렇게 이제 반발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정부가 이 기업의 저축률이 세계 2등이고 가계의 저축률이 꼴찌인 이 언밸런스부터 문제라고 인식한다면 섣불리 그런 임금 부분에 있어서 개입하는 그런 시도를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정말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문제가 무엇인지 굉장히 잘 못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건 바로 이 기업 저축률이 그렇게 높은데 이 가계 소비 여력이 없고 저축률이 아주 낮다는 건 우리 경제의 장기적인 전망치로 볼 때는 아주 안 좋은 시그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소개를 해주셨습니다만 두 번째 책 중산층 빅뱅에서는 바로 임금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얘기하는 어떤 강제로 무슨 개입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저는 미리 차단하려고 거기서 대안을 제시했어요. 그거를 어떤 정상임금, 공정임금, 임금에 대한 당연히 지급돼야 될 어떤 임금 지표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표준임금제를 만들어가지고 어떤 일의 난이도는 이러하고 숙련도는 이러한데 이 일에 대해서 지불돼야 될 임금은 대강 이런 것이다. 최저임금 이런 거 아니고 이제 숙련금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정도의 표준임금제를 만들어가지고 임금의 공정한 시장 가격이 정해진다면 그것은 정부가 지금 시도하는 임금의 국가적인 개입 이런 게 없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먼저 정해놓으면은 이제 지금 기업은 부자인데 기업의 돈 주머니는 빡빡한데 이 가게는 아주 주머니가 텅텅 빈 이런 언밸런스한 상태를 개선할 수 있고 중산층의 이 여력이 저축 여력이 늘어나면서
이 국민분들 기초 단위가 굉장히 튼튼해질 거다라고 이제 진단을 하고 있다네요. 근데 그것에 그 제 생각이 이제 입법으로 완성되는 건 경제민주화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서민들이 살림 살이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그 마음이 꼭 이 배가 어디로 향해야 할지를 일러주는 선장 같은 마음이 들어서 참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 미국에 아까 얘기 도중에 미국에 잠시 가 계셨잖아요. 그때 보통 보면은 외유하는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잠시 나가 있는 그 의원들이나 정치인들 뭐 골프도 치고 공부도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미국에 계시는 동안 어떤 일을 하면서 지내셨는지요? 제가 나가 있는 그 전 상황을 아까 말씀을 잠깐 네, 드렸지만 네, 탄핵 이후에 네, 근데 저한테는 이제 보통의 시간이라 할 수 있었어요. 제가 분열을 막으려고 했지만 좌절됐고 결국 끝내는 분열이 됐고 그것이 이제 모두한테 어떤 씻길 수 없는 상처로 남았고 그런 상황에서 그걸 누구 탓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한국 정치가 그런 극단으로 치달을 때 있을 수 있는 하나의 그 병 같았어요. 그래서 그 병을 원망하고 그런 것보다는 이제 제 안에 있는 화를 덜어내면서 기도를 하는 시간을 보낸 거죠. 근데 그런 기도도 역시 그러나 계속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쉼 없이 몸을 움직이는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 그 아이들에게 뭔가를 요리를 하나 만들어 준다든지 이렇게 집중을 하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네. 기도하는 마음으로 미국에 계셨다고 그러셨는데 그때 또 국회 문제에 관련해서 또 일을 하셨어요. 그 미국에 가 계시는 동안에 그것을 보면서 역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대단하시구나 하는 얘기를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얘기도 좀 우리 뭐 앞으로 읽으시겠지만 잠깐 좀 해주시죠. 우리 한반도의 그 운명이라는 게 참 기구해요, 사실. 근데 또 이 기구한 운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경쟁력 있는 사회로 단기간에 발전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한반도에 대한 지리적인, 지정학적인 이 조건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외교적으로 미국의 관심을 불러일으켜서 어떤 북핵 문제도 미국의 이해와 협조 속에서 풀지 않으면 안 돼서 사실은 노무현 정권 초반에는 이 북핵 문제가 멈춰져 있었어요. 또 그다지 관심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밖에서 먼저 분위기를 만들어 드려야 되겠구나 생각해서 비록 몸은 정치를 떠나 있는다고 했지만 외교 분야에 있어서는 미국을 설득하는 저 나름의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해서 북핵 그 해법을 마련해서 미국의 유명한 전략 싱크탱크를 할 수 있는 헤리티지 네, 헤리티지 파운데이션 뭐 CSIS 전략 문제 연구소로 잘 알려져 있는데 그런 데를 제가 이제 발제문을 들고 찾아가서 저는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했더니 저는 미국이 참 대단한 국가라고 생각해요. 현직 국회의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하니까 얼마든지 오세요. 이렇게 토론 무대를 마련을 해주고 그 전문가들한테 이메일을 다 보내서 같이 토론에 참여시키고 해서 역시 정보를 수집하는 대국답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오신 분들이 사실은 제 느낌은 뭐냐 하면 미국은 그 당시 굉장히 보수적인 부시 정권 아래였는데 어떤 타당한 논리만 제공하면은 말이 통하는 사회다라는 걸 느꼈어요. 비록 결론은 다르게 낼지라도 그런 논거를 제시하면은 거기에 호응해주고 박수를 쳐주고 그런 의견은 굉장히 훌륭하다. 그걸 더 구체화시켜달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사실은 북핵 그 6자 회담이 열렸을 때 나온 해법이라는 게
이제 9.19 운동 성명으로 표현이 됐는데 그 중에 상당수는 제가 미리 그 CSIS 같은 데서 발표를 했던 것들이 조금 표현만 다르지 그 방법 자체는 대동소이하게 담아져 있어서 속으로는 은근히 아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것도 미국의 많은 이해를 시키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 탄핵의 소용돌이 속에서 미국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이들과 가 있는 동안에 참 쉽지 않은 생활이셨을 것 같음에도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참 돋보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미국에서 있는 동안에 그 얻은 공분 또는 지혜를 앞으로 우리 남북한 관계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어떠신가요? 네. 제가 며칠 전에 한미 외교 차원에서 이제 미국을 다녀왔는데요. 사실은 미국도 자기 이해에 맞지 않으면 관심이 없어요. 세계에 한 백수십 나라를 상대해야 되는 미국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미국이 커 보이지만 미국 입장에서 관리해야 될 수많은 나라 중에 한 나라이고 전략적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그다지 비중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문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국무부의 동아태 그 차관보, 러셀 차관보를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 서둘러라 했더니 서둘러라 그런 주문을 듣기 싫어하죠. 서둘러야 될 이유를 말해야 되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차지했습니다. 북한 핵을 방치하는 상태에서 무관심하다면 중국도 북한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유라시아, 그러니까 유럽과 아시아를 합쳐서 유라시아 대륙이라고 하는데 사실 지구의 대부분을 유라시아가 차지하고 있죠. 그 유라시아의 3분의 2, 러시아와 중국이 크리미아와 북한을 차지하고서 힘을 가질 때 그 유라시아에서 미국의 입장은 밀려나는 입장이 될 겁니다. 전략적으로 아주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북한 핵 문제를 서둘러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전략적 관점에서는 처음 듣는 얘기예요. 사실 그분들이. 그래서 그게 대단히 크게 이 제기를 하지 못하고 수긍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전략 포인트를 명쾌하게 집어줘서 미국의 전략적 관리에 대한민국이 굉장히 중요하다를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요. 그것이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약간 이런 안목 이런 것들이 이제 제게도 심어졌다고 할까요? 네. 앞으로 대한민국의 그 외교안보 미래에도 큰 힘을 하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영남 사람들은 한 번 믿어준 사람에게는 열렬히 도와주는 뚝심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영남의 딸 추미애가 수년간 야권의 대표적 대권주자로 자질을 갖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리더, 추미애가 제일 꼽는 리더의 동목 어떤 건가요? 사실은 리딩 한다는 자체가 이제 앞장서서 이제 이끈다인데요. 이제 요즘은 앞장서서 이끈다보다 이렇게 국민 속에서 약간 뭐라고 합니까? 리딩보다는 그 속에서 함께라는 단어가 더 많이 어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따뜻하게 네. 느껴집니다. 네. 제가 요즘의 그 소통의 시대라고 하는데요. 사실 진정한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없이는 저는 소통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통이라는 것이 국민의 아픔을 공감해내지 못하면 그걸 이제 국민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국민이 뭔가를 절규를 하고 있는데 마치 그 마리 앙뚜아네트처럼
그 빵을 왜 대본을 하느냐, 빵이 없어서 한다 그러니까 우유를 마시면 될 거 아니냐 하는 거죠. 이 자리에서 밥 없으면 라면 먹지. 네네네. 네. 네. 그러니까 국민이 절규하는데 그 절규하는 국민을 법치에 대한 저항, 법질서에 대한 도발이라고 여기고 다 잡아가느라, 다 해고하라, 징계하라 라고 한다면 그 법치가 소통이라면이 이 세상에서 제일 맛없는 라면이래요. 라면 얘기하셨으니까. 네. 제일 맛없는 라면이 법치가 소통이라면 하는 이제 우스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민의 고통을 공감하는 속에서 저는 올바른 정책을 찾아진다라고 봅니다. 그 국민의 고통을 읽어낼 능력이 없다면 저는 올바른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국민 고통을 그냥 단순히 국민과 함께가 순전히 표를 구걸하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국민 고통에 그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people mind를 읽어낼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대단히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고통을 읽어내는 마음이 리더로서의 덕목이다라는 네.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남에서 여성 대통령 더 나오지 말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영남 사람이 서울 가서 네 번이나 신임을 얻었다면은 그 영남 사람들의 대표이고 또 자랑이기도 한데요. 이제 영남에서 추미애를 확실히 키워서 우리나라의 비전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 얘기는 마치겠고요. 이제 함께 하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진심을 우리 의원님께 여쭐지 마이크 준비됐나요? 예. 저는 영남 도당 공원대는 심호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추미애 의원님, 우리 영남 창원에 예,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뭐 도당 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만. 우리 추미애 의원님은 제가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저도 당회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가장 그 책에도 제가 잠시 봤는데 우리 의원님을 대표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60년 우리 전통 야당 민주당의 역사 중에 우리 추미애 의원이 그 한 페이지를 작성하는 그런 그 역할을 하신 걸로 제가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 우리 2000년도 노무현 대통령을 만드는데 정말로 수고하신 우리 추미애 의원님이 우리 당이 대통령을 만들어 놨고 1년여 동안 신두주류가 다투어가지고 그 분쟁이 나가지고 결국은 그 당이 깨지고 분당이 됐습니다. 그때 그 신줄이냐 군줄이냐 하는 그 차제에 우리 추미애 의원님은 나는 민주당 본류다. 이 그 참 진심 지금 뭐 나와 있습니다. 진심 하나 가지고 우리 그 민주당이 대통합이 되도록 하는 염원에서 계획을 하자는 염원에서 금남로에서 망월동까지 3배 1배를 하신 그 이 행적은 우리 민주당 60년 역사에 그 한 페이지를 획을 그은 그런 훌륭하신 의원님이시라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오늘 그 의원님 요 방문하신 거는 우리 경남을 위해서 자랑스럽기도 하고 오늘 우리 그 허승무 도당위원장 창원시장은 출마에 한천표 그 득표를 하시고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다른 분 의원님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 같은 기회에. 버틴 와중에 경감을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최준권입니다. 저는 뭐 당적으로 내용이 있지만 당 활동을 하다 보니 저는 잘하는 사람, 잘하고 있으니 잘하는 사람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인데
지금 안철수 그룹이 당하고 그 허리 잡혔는데 그렇게 잘 떨더라고요. 저 내가 뭐 하면 되십니까? 세상 지나가고 뭐 하는데 네. 앞으로 그 방안이 로드맵이 아주 잘 나갈 거라고 그래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잘 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또 잘 돼야 합니다. 네. 방위성이 있죠. 네. 방위성이고 혹시 바쁜 아중에들도 시간 내가 그래 전국을 투하합니다. 예. 혹시 네. 대권 쪽에 관심이 좀 많이 있습니까? 아 미리 그런 걸 염두에 둔 건 아니고요. 네. 네, 그러니까 누구나 당에 헌신함으로써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고요. 네, 또 뭐 그런 것은 정말 제가 여기 제목이 진심이듯이 성심을 다할 때 뭐 당도 좋아지고 또 당이 좋아져야지만 그런 각 개인이 양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점에서 이렇게.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약간 저는 좀 정치에 있어서 허황된 기대보다는 정치는 결코 간단치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국민이 원하는 걸 듣고 제가 어떤 공감, 국민의 고통을 읽어내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한 것처럼 저도 전국을 다니면서 국민들을 만나면서 국민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고통을 순간순간 느끼고 또 그에 대한 해법을 찾아가는 그런 것이 또 제 정치인으로서의 책무이고 그렇습니다. 네, 저도 90년대 조세를 출마했던 적이 있고 네. 자원시장도 그것을 많이 들었고 네. 많은 사람이 있고 앞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항상 정권이 여당 여당을 바꿔줘서 문이 안 보고 싶었거든요. 이번에 문재인 개인적으로 그에 대해 서로입니다. 그럼 됐으면 이명박이 대통령이 잘못하면 정난하게 나타나거든요. 참 아쉬운데 다음기에는 이 세력 기회나라서 탈환해서 저걸 제작을 해갖고 쓰는 머리도 몰아내고 그 다음에 또 이 없는 사람도 누구 사는 기회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좀 최선을 다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분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네. 이번 여기는 6.4 지방선거 또 처음으로 투표를 하는데 여론조사 같은 거 보면은 박한수 지금 안상수 창원시장 후보 조금 처음에 본인사 하신다고 하시다가 여론조사 이런 거에 안 되니까 뭐 저희 창원이 좀 만만한가 싶어서 창원시장으로 나오신다고 하고 또 뭐 문준표 지사도 진주 의원사 때 이런 것도 있는데 여론조사 보면 상당히 높게 나와서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인데 저희 이런 영남지방에서 저번 김두관 지사처럼 한번 야권 쪽에서 나오려면 주미애 의원님처럼 살짝 뭐 네임밸류도 있어야 되고 지지적으로 좀 탄탄해야 되고 그런 사람이 나와야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그런 중앙 정치에 계실 생각이신지 지방 정치가 내려줄 생각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아쉽네요. 제가 경북역으로 나오지 않고 경남역으로 나왔으면은 경남지사에 도전을 하는 건데 아쉽네요. 네, 청춘의 관심이 참 고맙습니다. 그죠? 네. 네. 또 다른 분 그런데 우리 학생의 질문 속에. 우리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님이나 또 허성무 창원시장 후보님이 그 듣기 좋으실 만한 발언들이 다 있어서 너무 아주 재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다른 분 안 계십니까? 네. 주미 후보님 반갑습니다. 네. 먼저 국사 지방선거가 내일 모레 있으면 내가 바쁠 텐데 이렇게. 저희 참 찾아서 정말 환영합니다. 네. 저는 저기 간단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간단한 네. 질문에 심각하게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저기 의원님 말씀 중에 네. 그때 당시 그 판사라는 직업이 정말 좀 시대에 따르면은 정말 편안한 직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지금 국회의원 자리는 국민들한테 엄청나게 욕 먹는 그런 직업입니다. 네. 과연 그 두 직업 중에 네. 어느 직업이 편안하신지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경남아 가시라고 전라도 총각하고 눈이 맞았는데 네. 어느 분이 먼저 자금을 넣으셨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업으로서의 판사와 또 국회의원은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직업으로서. 그러니까 직업이 어떤, 생계수단적인 측면도 있어야 되고, 또, 가치수단도 되는, 같이 자기 인생관을 실현하는, 뭐 그런 측면 두 가지 다, 본다면, 가치를 투사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괜찮은 멋진 직업인데요. 생업의 수단으로서의 그 두 가지 단은 별로 좋지는 않아요, 사실은. 네. 판사 월급을 올려준 대통령이 누군지 아세요? 판사 월급을 올려준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이에요. 네. 근데 제가 이 전두환에 맞섰으니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월급이라는 게, 제가, 그 아이를 놓고 출근을 하니까 자연히 이제 아이 돌봐주는 가사 도우미가 필요하겠죠. 가사 도우미 월급 주고 애 분유와 기저귀 사고 나면 없어요, 돈이. 그런 정도로.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래야 월급을 필요한 만큼, 생계에 필요한 만큼의 80%를 줘야지만 공직자가 잘 길들여진다고 하더라고요. 공직자가 등다 씻고 배부르면 절대 말을 듣지 않는다 라는 게 있다고 해요. 마찬가지로 뭐 국회의원이 많은 기득권이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생활 뭐 이런 게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가치적인 측면에서 보람을 추구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어떤 요즘 뭐 감정노동자라는 말도 있듯이 듣기 싫은 말을 드려도 이렇게 웃어야 되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애로가 있죠. 그러나 또 그걸 공인으로서 또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지금 질문을 해주시니까 이런 말씀 드리는데, 질문을 안 해주신다면 그냥 다 좋다라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어느 쪽이 작업을 그렸을까요? 진작을 해보십시오. 근데 저는 처음에는 아주 그 순진한 시골 여기 여학생이어서 어떤 그 남학생이 저를 굉장히 안 쳐다보고 약간 무시를 해서요. 왜 그 저 남학생은 나를 안 쳐다보고 무시를 하느냐고 궁금해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자금을 거는 거였어요. 다녀가셨다는 생각만 감사합니다. 네, 여기 남자분들이 많이 계셔서 한수 배워가는 건가 모르겠습니다. 무시하는 거. 네, 네, 다른 분도 계십니까? 콘서트 그 한번 들을 수 있습니까? 제고 부어로 하면 들을 수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그 다른 곳에서도 지금 이와 비슷하게 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이렇게 참여해 주신 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아까 손 드신 분이 두어 번 더 계셨는데요. 네. 예, 창원 오신 것을 보면, 책자에 보시면 2010년도 노조법 추미애 중재안 외부부터 관찰을 시키는데, 혹시 중재안이라는 게 마음껏 소리 짓지 못하다는 뜻으로 제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데, 우리 추위님께서 혹시 뭐 다른 기회나 그 나은 자리에 그 할 수 있는 입장이 되시면 노동법을 국민들을 위해서 노동법을
그런 의향이 계신지. 네, 아니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에서 어차피 그게 이제 양축 노사가 사실은 뭐 정부라는 건 제3자적 입장인 것이고 노사가는 먼저 받아들일 만한 입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워낙 입장이 너무 달라요. 180도 달라요. 근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중재라는 건 양쪽을 중재를 붙여서 나온 아니니까. 네. 근데 이제 세상은 자꾸 진화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노동 상황이 점점 더 열악해져 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실은 노조 전임자만 하더라도 어떤 그 사업장의 규모 또는 노조원의 숫자 또 그 사업장의 특성 이런 것들을 전부 고려해서 정하도록 했는데 그것을 이제 나중에는 노동부 장관이 거기에 그 근로자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을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만 이렇게 구성을 시켜서 노동계의 목소리가 거의 배제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제가 바라는 대로 안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는 입법 취지가 바라는 대로 작동시키려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정권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러한 정권이 탄생했을 때 보다 더 공정한 원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그런 그 시행령이 탄생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그런 안을 또 더 다듬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주신 말씀은 제가 안 잊어먹겠어 늘. 네. 참 안타깝다. 왜냐하면 그렇게 장관 그러니까 정부 시행령에 위임하지 않으면 또 일일이 법에서 뭐라고 정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 사업장 실태 파악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행령에 맡겨놓으니까 그 정권의 특성이 반영돼서 원래 입법자 의도와는 전혀 딴 방향으로 갔으니까요. 그걸 고쳐야 되는 것이죠. 네, 이제 진심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할까요? 한 사람 더 있나요? 네. 반갑습니다, 최 의원님. 네. 예, 우리 경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저는 민주당에 대해서 참 애정이 많이 있습니다. 또 많이 있었고 지금은 좀 너무 기대가 크기 때문에 지금 실망도 좀 큰 편이고 새정치 민주연합이 과연 2017년도에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계속 배양해 나갈지 조금 회의적인 마음도 들고 뭐 이제 새로 출범하는 이 우리 야당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쉽습니다. 우리 추미애 의원님은 제가 그 진심을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까 김대중 대통령님으로부터 추 의원을 당신의 후계자라고 생각했었다는 말씀도 들어있고 이렇게 그 콘서트에서 지금 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께서도 당찬 여자 추미애도 여기 있다 라는 그 두 분의 전직 대통령께서 차세대의 주자로서 또 여성 리더로서 최초의 대한민국의 여성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가 좀 있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치인은 자기 스스로 커야 되죠. 남의 도움을 받는 것은 일부분이고 자기 능력으로 성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중정치인으로 추 의원님은 좀 소극적이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은 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북콘서트를 하는 걸 하시는 걸 보면은 또 전국 순회를 또 하면서 이런 행사를 갖는 것은 2017년도를 대비하시면서 또 많은 분들과 만나는 걸로 좀 미리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추 의원님 측근에서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학력이 높고 그런 분들의 말씀만 듣지 마시고 밑바닥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과도 소통을 좀 많이 하셔서 2017년도에 꼭 야권 주자로 크게 발돋움하시기를 기대하고 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 말이 좀 너무 길었는데 우리 추 의원님께서는 이번에 출범한 새정치민주연합이죠. 이 정당이 지금 현재 주류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비주류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오늘도 모든 일간지에서 민주당 내부 그 성향 분석을 해놓은 기사가 좀 있었는데요. 원래 언론이 공정하려면 만약에 특집 기사로 어떤 입법기관인 만큼 저는 얼마든지 성향 분석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정치인 전부 다 여야 가릴 것 없이 다 놓고 성향 분석을 한다든지 하는 건 공정하다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막 출범한 어떤 정당을 그러니까 개파로 소란스럽다를 은연히 비치기 위해서 누구는 무슨 개파이고 성향은 어떻다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질문도 사실은 저를 곤혹스럽게 합니다. 주류가 있으면 뭐하고 비주류가 있으면 뭐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큰 목표가 대한민국 정권교체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미리 그러면 우리 국민들한테도 당신은 아직 지금의 여당이 다수이고 주류라고 한다면 당신은 주류냐 비주류냐 한다면 우리는 정권교체를 한다는 사명을 목표로 내건 정당의 자세를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그런 해를 가르고 편을 가르는 그런 것을 버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통합을 하려면 통이 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이 커야 된다는 건 어떤 나를 위한 정치, 나만을 계산하는 정치, 내가 먼저 대권을 먹겠다는 정치 그런 정치가 아니고 통 큰 정치라는 것은 우선 당이 살아야 당이 수권 전당 정도로 이 외연을 확대하고 울타리를 키워놔야 그 안에서 누구에게나 기회가 온다. 그 기회는 나보다 더 잘난 누가 있으면 내가 도울 자세가 돼 있다. 이런 그 통 큰 자세가 있어야지만 그 속에 누구나 큰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은 정반대였습니다. 누구를 딛고 일어서야 되고 누구를 깎아내려야 되고 패거리 지어야 되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민주당에 대해서 국민 평가가 인색한 이유가 외부에서 찾을 게 아니고 안에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웬만한 그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웬만한 후보가 국민의 그 뇌리 속에 없었어요. 인지도 지지도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당 내에서 당 대표를 위시해서 몇 분이 나가라 나가라 라고 띄워주니까 한 며칠 만에 일주일 안에 그 사람이 야권의 현역 후보를 현역 시장을 능가하는 그런 정도의 파워를 가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키워주는 것이죠. 근데 이 민주당은 이렇게 나보다 더 잘난 상대를 키워주는 그런 역할이 좀 더
절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속에서 아, 저 사람이 저런 자세니까 당에 기여하고 저런 자세니까 저 사람에게도 한번 기회 줘야 되겠다. 서로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민주당에 부족한 것이 당이 먼저 힘이 커져야 돼. 힘이 예, 국민이 신뢰할 만한 사이즈가 돼야 된다는 걸 이해하려는 그 자세가 아주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미애 의원님을 향한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 지지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추미애 의원님을 얼마나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오늘 정계 입문한 뒤 한결같은 기상과 신념으로 묵묵히 걸어온 추미애 의원님이 선비의 절개를 보듬고 있는 소나무 같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번 뿌리 내린 나무는 절대 움직이는 법이 없다고 하지요. 앞으로도 물러서지 않는 진심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여러분 만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콘서트 마무리하면서 의원님의 인사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창원 대학에서 또 일부를 또 찾아오셔야 되는 그런 자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리 지켜주시고 이 행사에 자리를 기원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어떤 분은 제게 이제 그동안 조금 뭐라고 하나요? 보고 싶어도 보이지 않은 그런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성큼 큰 도약을 기대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또 좀 더 정치가 어떤 이게 이 야당이 잘 돼야지만 여당도 변화시키고 한다는 관점에서 힘을 보태주려고 애쓰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관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이런 제 개인의 자서전을 북콘서트라는 양식으로 이렇게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러나 이 속에는 우리 정치가 어때야 된다를 제 나름의 방식으로 호소하고 싶고 또 그런 분들이 함께 동지로서 같이 이끌어가는 정당의 모습을 여러분께 또 보여드리는 자리가 또 필요하다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는 경남 도당을 다시 한번 우리 허성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도당 간부님들이 나와 계시고 또 우리 지역위원장님들도 끝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야당이 좀 더 오늘 제대로 된 정치 약속을 실천해내고 또 그런 새로운 용기를 한번 다시 가져서 여러분께도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해주신 추미애 의원님 그리고 멋진 사연을 봐주신 최은태 아나운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당의 관리는 다시 한번 정말 큰 환대와 좋은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끝으로 기념 촬영을 좀 쉬었다가 하시고 이제 사인회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티타임 정도 1, 2분만 봐주시고 자리가 정해지는 대로 운영 촬영도 하시고 사인회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책은 지금 뒤에서 무료로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선거 처리라서 한국법사 책을 무료로 드릴 수는 없고요. 책을 뒤에 구매해 오시면 여기서 책을 사인회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 함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LG전자의 원채영 주인장 그리고 우리 권혁사